6차 함께 가고 하고 계십니다. 게임 스코어 3-1. KT 로이스타의 김대합이 1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두 번째 세트에 나온 조성주가 내리 세 게임을 잡아냈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3-1. 이제 5세트 내릴랑발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KT 로이스타에 있는 엔트리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한 가지로 좀 좁혀지긴 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맞히실 겁니다. 물론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네. 안 봐도 주성욱이 나와야겠죠. 사실 주성욱과 조성주 선수의 맞대결 지난 시즌도 많이 맞붙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주성욱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근에 그 GSL 경기에서의 그 3-0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성주가 슬럼프가 올 것이다, 왔다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분위기만큼은 다릅니다. KT로에서 5세트 출전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조성욱입니다. 네. 아, 이거 조성주가 3킬을 하고 있고 또 KT 로이스터는 진해 구경기에서 승자와 연전에서 이긴 적이 없고 근데 마지막 남은 선수는 현재 다승 왕. 그렇죠. 주성욱이 버티고 있고 정말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잘 연출도 되고 있고요. 과연 이 다승 왕이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왕다운 그런 연거를 보여줄 것이냐. 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6승 2패 다승 왕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주성욱이고 1라운드 5승 무패 유일한 무패테란이에요. 네, 뭐 거기에 승자 연전에서 KT 로이스터 상대로 진짜 안 지잖아요. 네, 13승 1패입니다 프로리그 내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하죠? 한 팀을 상대로 KT가 정말 강력한 그런 면모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승자 연전에서 진에어를 만나면 진짜 이 조성주가 이렇게 물이 오른 것처럼 워낙 경기도 잘했지만 하필 이날은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5세트에서 경기가 종료될 수도 있고 네. 주성욱이 진해우닝스의 또 다른 세 번째 카드를 꺼내들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떡 벌어질 정도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아, 완성형 테란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릴랑마루에서 조성주 대 주성욱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3연승 중인 진해어그린스의 마루 조성주입니다. 1라운드 정규 시즌 6승 2패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KT 로스터의 제스트 주성욱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탐사정으로 11시 정찰을 보내주고 있는 주성욱. 지난 시즌에는 네.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조성주 선수가 훨씬 더 잘했었는데요. 4월 2일은 무슨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고슬 결승이라고. 네네. 아, 또 기가 막힌 리그가 또 하나 있죠. 네. 네. 아, 이거 우리 담당 PD님이 잡아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고인규 해설이 개인적으로 아, 스타트 연습생들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리그인데요. 그렇습니다. 고슬. 네. 3대 리그로 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2부 리그 격 아니냐고 고인규 해설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정말 딱이 맞을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3.2티어 대회인데 3.2티어 대회인가요? 네, 굉장한 네. 이런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슬. 네. 광전사 웨이브 불굴의 광전사 러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성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와, 진짜 뭐 조성주를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네. 있겠지만 조성주를 냈다가 실패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와서 지금 3킬, 지금 5킬 하기 직전이고요. KT의 마지막 카드까지 끌집어냈습니다. 정찰운이 잘 따르진 않았습니다. 주성욱. 반면 조성주는 가는 첫 번째 지역이 상대 진영입니다. 확인. 사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찌감치 빼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사신을 뽑아주지 않고 네. 바로 반응로를 올렸습니다. 해방선이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진짜 해방선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해방선을 그렇게 모으기까지 엄청난 컨트롤과 또 유령 컨트롤
예, 많은 그 조익이 아주 섬세한 조익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선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해방선만 뽑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뽑대로 안 내버려 두죠. 네, 그렇습니다. 매비주는 그러니까 특수성도 어느 정도 있게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대단한 그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조성주 선수의 직전 경기였습니다. 군수공장 이후에 병영을 한동 더 늘리고 있는 조성주. 해병 현재 내기. 네. 의료선 견제를 할 때 아주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좀 빠른 자극제 이후에 두 개의 의료선 빌드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화염참 지뢰. 네. 뭐 지뢰 드랍 정도. 6해병 나왔습니다. 8기의 해병이 잠시 후에 되겠고요. 네. 근데 의식은 또 주성호 선수도 하고는 있습니다. 로봇공항 좀 더 빨리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 우주공항. 자신에 대한 정찰을 꼼꼼하게 방어하기 위해 움직여주고 있는 주성호. 스키너 탐색. 타이밍을 다 잴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 KT 롤스터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성주를 꺾은 게 또 주성호 선수라서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네. 관측선 뽑고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가장 안정적인 시작을 보여주네요. 충격탄을 먼저. 어, 네. 네. 불곰의 충격.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스팀이 아니라 자극제가 거의 100%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이 선 전멸일 게 불보듯 뻔하니까 네. 그냥 불곰 위주로 밀어버리겠다? 스캔을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수거든요. 네.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조성주 선수. 네. 그러니까 좀 야... 업그레이드 시간이 아까워서 선 충격탄을 안 하잖아요. 네. 자극지가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테난의 공격의 시작과 견제의 시작은 자극제예요. 네. 자극제가 돼야 그 모든 걸 하거든요. 근데 충격탄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단은 그 뭐 추적자가 스스로 견제를 해오는 아, 것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노릴만한 공간이 많잖아요. 네. 트리플 지역 바위 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앞마당 쪽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초반에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술로서. 자,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네. 광자가 충혈을 빼러 갑니다. 자, 소수 추적자가 진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파괴를 시키는데요? 네. 들어가나요? 이 사이에 지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뢰 한시죠, 한시죠! 자, 불곰, 불곰 잡아야죠! 자, 지뢰 두 개! 반응! 자, 바로 빼줬습니다. 네. 어, 근데 이쪽은 엄청 잘 막았어요. 와, 진짜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네. 뭐, 지뢰도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고요. 네. 지뢰. 어, 근데 일방적으로 병력이 다 녹았는데요. 자, 이것도 지키고 있죠. 네. 자, 이제 전멸 추적자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주성욱입니다. 이게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빌드라서 자극제도 그만큼 늦고요. 자, 근데 본진의 콜, 본진의 지뢰 하나 제거된 건가요? 자, 입구 쪽 전멸 추적자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대동에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네. 조성주. 네. 아, 제거됐네요. 네. 그 무엇보다 트리플을 짓고 나서 막았기 때문에 더 유리해졌습니다. 네. 근데 막아도 진짜 너무 깔끔하게 막았거든요. 그럼 나왔던 병력도 정말 많이 잡았고요. 네. 지뢰 하나를 더 탑승시켜서 의료선으로 네.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충분히 당황할 만도 했었는데 주성호 선수의 반응이 정말 빨랐고 앞마당에서 컨트롤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 보고 있었던 게 진짜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극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좀 늦은 타이밍이 완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트리플 없이 5병형입니다. 네.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법을 찾아보자면 트리플 지역에 바위가 더 뚫려 있으니까 병력을 집중해서 한 방에 힘으로써 밀어버리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네. 복고도 현재 좀 뚫어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아주 길게 바라보자고 생각하면 조성 선수에게 정말 좋을 게 없거든요. 타이밍을 잡아서 가까운 거리이니까 그 타이밍을 한번 조성주가 믿어보는 거죠. 네. 1구를 더 찍을 필요도 없고 트리플을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가서 경기를 끝내는 것만이 조성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네. 하지만 관측선으로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양으로 밀어야 돼요. 네.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는 병력의 양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차도 6기씩 나오고요. 이제 불멸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조성주 선수의 대처도 진짜 매끄럽네요. 공명사도를 준비해주면서 불멸자를 모아주는
물론 공격을 갈 때도 세이지만 수비할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공격 타율포 업그레이드 잠시 후에 완료됩니다. 네. 아, 직접 같이 뛰고 있어요. 아, 들어와 뛰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 그렇죠. 네. 와, 진성 남자입니다. 어,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뢰가 네. 있는데요. 포탑 공사를 해주고 있고 포탑까지 전진해서 병력들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 직접 싸우나요? 해방군 아, 오기 전에 네. 네, 잘 싸웁니다, 주성우. 자, 불곰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의료선과 함께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주성호. 네. 해방선 오고 포탑이 설치가 됐으면 더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아, 정말 잘 밀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이밍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네. 트리플을 하지 않고 떠나던 러쉬였는데 네. 상대 자원에 타격을 주지 못한 채 병력들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위치 확인하고 바위도 미리미리 깨주고 있고요. 멀티 없는 거 보게 되면 정말 뭐 완벽하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상대가 3킬을 하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냥 자신의 게임을 할 뿐입니다, 주성우 네. 선수. 자, 그냥 밀어붙이나요? 어? 네. 기사까지 멀티가 없기 때문에 주성 선수는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갈 이유 없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트리플 없는 거 봤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이오닉 이동으로 확인. 그러면서 주성주는 12시 지역에 멀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암흑 기사가 또 힘을 내줄 수도 있고요. 네. 네, 해방선이 잘 모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당장의 우주관문 유닛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 상대방이 아예 쥐어 짜내서 오는데 오로지 관문 병력의 힘만으로 막아야 되는 거라 주성욱 선수도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일업 타이밍 현재 한 50% 정도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방선 끊어먹는 게 제일 급선무겠네요. 왕자 중전 암흑기사도 잠시 후엔 뜰 수 있습니다. 네, 병력은 진짜 많은데 어, 치즈? 자, 건설로 볼까지. 치즈? 네. 시간이 지나면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마지막 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런데 사도로서 견제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아, 갑니다. 치즈 갑니다. 네. 근데 자. 너무 좁은 길목으로 몰려버리게 되면 해방선을 못 끊어요. 네. 그냥 앞마당으로 가나요? 아, 해방선 코트가 전혀 안 이루어졌고요. 네. 방영 장악은 좋아요. 자, 해방선! 해방선 자리 잡고! 암흑기사! 암흑기사! 해방선! 현재 해방선 많아요! 해방선 많아요! 해방선이 안끊어! 필요 없나요? 자! 해방선이 안끊어! 여기는 어쩔 수 없고요. 네?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없어요. 자, 간단히 졌어요. 막으면 이깁니다. 네. 암흑기사! 암흑기사! 스캔! 자, 이제 그 다음 암흑기사는 어떻게 막을 건가요? 자, 네? 아직 가스 없고요. 해방선은 많은데 암흑기사를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암흑기사 현재 조기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암흑기사! 네. 테라는 본진 장악당했습니다. 아, 암흑기사! 암흑기사를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방선! 해방선! 둘! 병력은 포탑 짓고 있죠? 네, 포탑 짓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자, 포스트 병력이 다 줄어가지고. 네. 자, 암흑기사. 아, 포탑 완성! 암흑기사 다 잡혀! 네. 해방선! 해방선! 해방선 끊어야 돼! 해방선! 자, 본진 장악했으니까 네, 그 위쪽에 해방선 한 개라도 끊어야죠. 해방선만 끊으면 되는데요. 일단 자, 광물이 2천이에요 주성우. 네. 이거 완전 테란이 욱한 건데 이거에 밀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도 해방선이 3개나 살았어요. 자, 그리고 건설 로봇 41기. 네, 네. 이제는 포탑을 지을 차원. 네. 해병 하나밖에 못 뽑아요. 이제는 70원입니다 75. 네. 오, 이게 지금 네, 아주 순간 시꺼맸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면 주성욱 선수가 병력을 뽑을 만한 시간을 갖추게 되는데 네. 가스 유닛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이게 완성되기 전에 자, 추적자! 추적자! 스캐너, 스캐너가 있을지! 자, 추적자가 아직 없어요. 이거 해방선이 추적자에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 네! 자, 지금 가스가 200밖에 없어요, 주성욱 선수. 자, 정답! 해방선! 사도와 조정자로 밀어붙이는 조성웅. 아, 이러면 자원이 주성 선수가 훨씬 많죠. 네. 치즈! 네. 주성욱이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3대2. KT 롤스터가 추격합니다. 네. 소우기 모드를 풀었을 때
그때 달라들어서 해방선을 끊었습니다. 주성 선수의 순간적인 집중력. 당황했으면 아까 앞마당 교전할 때 병력을 다 들이부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어요. 암흑기사를 선택하지 않았었다면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는 주성욱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해왕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조성우에게 시간이, 그러니까 그 희망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 희망을 조성우가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초반부터 경사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네, 주성우의 빌드, 주성우 선수의 빌드상 조성주 선수에게 초반부터 굉장히 유리했지만 마지막 이제 비심이 조성주는 정말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흥그린스는 어떤 카드로 대응을 할 것인지 주성욱이 나왔습니다. KT롤스의 급한 대장이 나왔습니다. 네, 전장은 울레나 이병열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진에어가 마지막 경기를 가게 되었을 때 이병열, 김유진, 조성주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마지막 경기를 맡기면은 조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굴 네. 먼저 내야 될지. 일단 뭐 김동욱 선수가 올레나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전력도 있고 해서 프론토스 상대로 한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병열이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김동욱 선수도 있고 조성우 선수도 있고 장현우 선수도 있습니다. 이병열 카드를 먼저 낼 것인지. 전장은 울레나, 프로리그에서 명경기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전쟁입니다. 네, 근데 방금 앞선 경기는 앞마당에서 추격자를 다 잃었다면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네. 본진 사령부를 다 들고 건드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추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스까지 없다 그러면 해방선을 못 잡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어요. 본인이 지금 지켜야 될 유닛과 상대에게 빼앗아야 할 유닛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주성욱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암흑기사 한 개 안 들어 상대방 병력 계속 줄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진했을 때 그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이용을 했습니다. 세 개가 만약에 안 잡히고만 한 개만 잡혔다 이랬어도 정말 한번 끝까지 해볼 만했었었는데 네, 결국 해방선이 다 잡히면서 결과는 네, 뒤집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자, 게임 스코어는 3-2. 포스트 시즌 밖에 명경기들이 나오고 있고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장은 울레나,